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를 같이 학습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에 나오는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내용은 여러분이 리눅스 초보자가 리눅스 중급자까지 올라가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당연히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면 책을 보고 충분히 학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만약에 책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동영상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을 할 텐데요. 학습을 하기 전에 여기 영장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이 먼저 어떤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녹음하는 환경이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소리를 크게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소리가 크도록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가끔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좀 작다고 많이 얘기를 하면은 방법이 이제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꽤 크게 들리니까요. 혹시 소리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이어폰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와 그 이전에 나왔던 이것이 리눅스다가 있는데요. 두 가지 차이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죠.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와 이것이 리눅스다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의미가 목차와 내용이 같이 같게 구성했다. 같게. 목차 내용을 일부러 같게 했어요. 그래서 뭐 굳이 꼭 얘기하자면 무슨 자매품? 이런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리눅스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리눅스다는 센토스 7이 버전을 가지고 전체를 녹음을 하고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좌는 우분투 16.04 LTS 버전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VMware 버전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리눅스다는 기본이 VMware 플레이어를 사용했고요. 우리 지금 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름이 얘네가 좀 바뀌어서요. 물론 일장에서 좀더 알아볼 텐데 얘네 이름이 VMware 워크스테이션 프로,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리눅스다도 동영상 강좌에서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리눅스 입문자라는 전제라면 어떤 책을 공부해도 거의 동일한 내용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문서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문서 작성 툴을 뭘로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 우리 아리한글이라고 HWP가 있고 MS 워드가 있죠. 무엇을 배우든지 문서 작성을 할수 있죠.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리눅스를 공부해도 대동소이하다. 동일한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의 목표를 말씀드리면 이번 강의의 목표는 또는 이제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리눅스 초보자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리눅스 중급자까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책을 열심히 공부하거나 우리 강좌를 완전히 이해를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리눅스 초보자를 벗어나서 중급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이 실무에 뭐 적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더 고급 책을 공부해서 리눅스 고급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좌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리눅스 초보자라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공부할 때 그냥 무조건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좋은 것은 아니고요. 강의를 들을 때좀 적합한 분위기 있고 강의를 좀안 듣는 게더 나은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리눅스는 처음으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윈도우즈 사용자가 처음으로 리눅스를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를 써봤어요, 많이. 그렇지만 리눅스는 처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강좌가 아주 적합합니다. 또 리눅스를 써봤지만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명령어 또는 설치 이 정도만 하다 마쳤다. 그래도 이번 강좌가 아주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강좌는 여기 제목도 써 있지만 설치부터 서버 네트워크 관리까지 리눅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루는 강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리눅스 명령만 해봤다. 그래도 이번 강좌를 통해서 아주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또 한번 리눅스를 쓰긴 했지만
부분 부분 단편적으로 써봤다. 내가 리눅스 비록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만 써봤다. 그런 사용자도 좋으세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리눅스를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 책의 내용은 리눅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분은 사실 이제 컴퓨터를 처음 공부하는 분은 적합하지 않으세요. 리눅스를 쓰는다는 의미는 다른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즈겠죠. 윈도우즈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그러니까 좀 어렵죠. 윈도우즈보다 새로운 운영체제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를 처음 써보는데 리눅스를 배우면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별로 적합하지 않고, 또 하나 이미 실무에서 리눅스를 쓰고 있는 분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리눅스에서 실무에서 운영하는 분은 이미 리눅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특히 이제 서버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하고 있는데 이번 강좌는 그분들이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물론 실무에서 쓰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만 썼다, 리눅스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리눅스 실무에서 쓰는 내용이 여기 나오, 그러니까 여기 실무 내용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 강좌의 기초는, 기본은 뭐냐면은 리눅스 입문자가 중급자까지 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실무에서 하시다가 뭐 이렇게 강좌가 쉬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강좌를 쭉 훑어보시고 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온라인 강의만 들으면 바로 졸리면 뭐 그 강의를 듣지 말고 책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번 강의의 기준 독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쯤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럼 이 리눅스가 프로그래밍 언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 리눅스 자체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별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 언어를 한 번쯤 공부했다는 의미는 뭐 그 프로그램도 설치해보고 여러 개 컴파일해보고 여러 가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같이 공부하면 좋다, 이런 정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C나 자바나 뭐 C++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 공부해본 분이라면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치면은 이제 컴퓨터 관련 학과 2학년 정도 수준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정도면 뭐 전공 과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니까 이 리눅스까지 같이 공부하면 실력이 훨씬 향상될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 전공만 들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비전공자도 프로그램 언어를 한 번쯤 공부했다면은 이 강좌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권장되는 실습 환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텔 코어 i3, 5, 7 이걸 쓰시는 게 좋고요. 뭐 1세대는 뭐 워낙 오래돼서 없겠지만 2세대 이후에 컴퓨터를 CPU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64비트 지원되고 가상화도 지원되어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권장이 램은 6기가 이상이 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리눅스 가상 머신을 여러 대 띄워야 되거든요. 띄울 때 램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6기가 이상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디스크는 이제 하드디스크, 일반 디스크 말고요. SSD라는 장치를 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SSD를 내장으로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외장 SSD, 뭐 USB 3.0 이상에 연결된 50기가 이상의 여유분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아마 학습할 때 엄청나게 빨리 학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환경이 되고 운영체제는 64비트 윈도우즈 7 이후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환경을 갖추시는 게 권장 실습이고요. 이제 최소 실습은 좀 달라요. 이것도 훨씬 낮아요. 권장 실습은 학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는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그렇지만 나는 이 환경보다도 못 미친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인텔 셀러론이나 동급의 AMD CPU면은 괜찮아요. 그래도 잘 돌아가고요. 램도 3기가도 가능해요. 3기가 이상도. 물론 여러가지 느리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SSD가 아닌 하드디스크 또 50기가 이상의 여유만 있으면 되세요. 그리고 윈도우즈도 32비트 윈도우 7 이후면은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이 정도 환경은 저는 당연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정도도 우리 교재를 학습이 가능하고요. 권장사항은 이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왜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우리가 설치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할 텐데요.
그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래 걸리는 거는 1시간 이상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뭐 1시간이 뭡니까? 한 5분이면 끝날 수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요 권장 사항에서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환경이 안 된다, 그럼 이것도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쟤는 32비트 아주 구형의 CPU다. 그래도 실습이 가능은 한데 이제 권장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생기고 이제 또 질문을 저한테 저희 카페에 있다 알려줄 텐데 이 카페 써 있죠. 질문에 카페를 해도 제가 이 환경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못 해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최소 실습 환경 정도는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동영상 녹화하는 화면은요, Full HD, 그러니까 1920, 1080 화면으로 해상도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경으로 녹음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 권장 사항은요, 여러분 이제 책을 같이 보고 치면서 하는 게 좋은데, 한 대의 모니터를 두대 쓰는 걸 권장해요. 그래서 한 대의 화면은, 이제 태블릿도 좋고요. 강좌 동영상을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한 대의 컴퓨터는 저와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실습 환경은 이제 1920, 1080을 권장을 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은 저랑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거랑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단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프라인처럼 사실 이렇게 되지가 잘 않거든요. 물론 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환경을 구성해 놓으시고 하시면 저랑 일반 수업에서 만나서 공부하시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적극 권장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강좌만 듣고 책을 따로 보고 그래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이게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유튜브로 뭐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통학 시간 이럴 때 강좌를 듣고 나중에 따로 집에서 책을 보고 실습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강좌를 극대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지금 이 환경, 두 대의 모니터를 사용해서 저랑 학습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의 먼저 그 동영상 볼 때요. 아마 그 스마트폰으로는 좀잘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해상도로 이게 촬영해서 글자들이 좀 작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눈이 굉장히 좋거나 이런 모르겠는데 아마 스마트폰으로 자세하게 내용들이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시면은 강좌도 조금 큼지막한 태블릿 정도. 큼지막 아니면 또 모니터 하나 다른 모니터 하든가 그렇게 보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유튜브에 가끔 질문을 올리신데 제가 유튜브는 확인을 안 합니다. 잘안 하니까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카페를 따로 운영을 하니까요. 질문이나 관련 정보는 이 카페에 모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이 카페에 있어요. 리눅스 설치 파일부터 해서 중간중간 사용되는 파일, 소스, 그러니까 소스가 약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이 카페에 올라왔으니까 모두 해결이 되고, 책이나 책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신 거나 뭐잘안 되는 거는 카페에 질문을 하면요.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페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 쪽에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확인이 좀 어려우니까 꼭 질문은 이 카페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카페 주소는 계속 나오니까요. 화면에 나오니까 따로 적어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을 100%, 그러니까 책을 전체를 100% 동일하게 실습이 가능하려면요. 책 환경 64비트에 yes, yes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상화 기술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나 또는 아까 카페 가서 다운로드 시큐러블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실행을 한번 하시면 돼요. 실행해 볼게요.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하면은 자,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저 지금 실행한 거고 자, 여기면 얘가 64비트고 하드웨어 DP 지원되고 하드웨어 가상화 지원되고 이렇게 되면은 책과 하나도 틀림없이 실습이 가능하신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64비트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은 가능하지만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역시 우리 카페에 많은 사용자께서 나는 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뭐 시모스를 이게 여기에 예스가 아니라 노우면 할수 없고요. 이게 시모스에 뭐 락이 걸렸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면 시모스를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껐다 켜서 제가 확인을 못 해드리니까 책에도 써 있고요. 책에도 써 있고 아니면은 우리 카페에도 많은 질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PU 종류도 나오죠. 저는 인텔 코어 i5 4210, 그러니까 4세대죠. 앞에 4자가 4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학습 환경이 될 거라고 보시면, 자, 뭐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이니까 여기서 받아서 확인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습이 준비가 되셨다면은 저와 함께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물론 빨리빨리 들으시면은 짧게 들으실 수 있고, 천천히 보겠다 그러면은 쉬엄쉬엄 공부하셔도 좋고요. 오랜 기간 동안 저와 책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하겠습니다. 물론 책 내용을 전부 다 거의 하나도 안 빼고 다 동영상 강좌를 녹음할 테니까 혹시 쉬운 내용은 그냥 책으로 공부를 하시고 좀 막히거나 이런 부분만 골라서 동영상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장은 여기서 마치고 1장부터 학습을 진행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